붕당의 시작. 선조가 즉위하자마자 사림은 본격적으로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림의 위대한 스승 이황을 복귀시켜 정승 자리에 앉히려는 건데요. 명종 때까지만 해도 한사코 복귀를 거부하던 이황이었지만 그도 새 시대의 부푼 기대를 거부할 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황을 정승이 아닌 대제학에 임명하는 조정 대신들, 그래도 이황은 사림의 기대에 걸맞은 업적을 하나 이뤄냅니다. 바로 조광조를 추증하고 남군의 관직을 삭탈한 거죠. 이 작업은 중종 말년부터 사림파에 의해 계속해서 추진돼 왔으나 번번이 실패하다 마침내 선조 1년에 통과된 겁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이황은 다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합니다. 이황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실 정치의 잔혹함을 알기에 몸담고 싶지 않아 하는 자였죠. 그러나 사림들은 이황이 낙향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바로 대신들이 이황이 정승이 되는 걸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들의 칼날은 대신의 정점, 영의정 이준경에게로 향하죠. 이준경은 과거 을묘외변 때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성품이 강직하기로 유명해서 윤원영이 집권하던 시기에도 관직 생활을 하며 절개를 잃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준경은 시골에 살며 학문에만 열심인 선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자기처럼 현실에 나와 맞서 싸우는 자들이 중요하지 숨어서 공부만 하는 건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여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왕이 복귀했을 때도 그에게 난 조광조 외엔 누구도 인정하지 않소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왕이 자꾸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는 걸 풍자하며 이왕은 길들여지지 않는 한 마리의 산새와 같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감히 현자와도 같은 이왕을 길들이려고 하다니 이왕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는 사림이 보기엔 분노할 만한 행동인데요. 따라서 사림은 이준경 등 대신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러자 대신들도 이에 질세라 친진 사림의 과격한 면모를 비난하고 나서는데요. 그렇게 조정은 대신들을 중심으로 한 노당과 신진 사림을 중심으로 한 소당으로 갈라지게 되죠. 당시 노당의 수장이 이준경이었다면 소당의 수장은 기대승이었습니다. 이황과의 사단칠정 논쟁으로 이름을 떨친 기대승은 관직에 오른 뒤 본격적으로 재능을 보이며 어느새 신진 사림의 대표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나 소당이 노당의 수장 이준경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듯 노당은 소당의 수장 기대승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양당의 불화가 심화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황은 기대승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자네도 이만 낙향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이황의 권고에 따라 관직을 내려놓고 시골로 낙향한 기대승. 자, 그럼 기대승이 떠났으니 노당이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안 있어 선조 5년 노당의 수장 이준경이 자연사하자 노당은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맙니다. 그렇게 조정은 자연스레 신진사림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참고로 기대승도 얼마 안 있어 죽고 말았기에 정계에 복귀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인 대 서인. 이준경은 죽기 전 임금에게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 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래 조정에선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법에 어긋나는 일조차 없더라도 자기와 뜻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상대를 배척하고 또 용납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전하께 우선 이런 폐단이 사라지도록 힘쓰셔야 할 때입니다. 소식을 들은 사림은 분개했습니다. 심지어 율곡 이인은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슬퍼지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선해진다고 하는데 준경은 죽을 때에도 그 말이 악하다 라며 그를 맹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준경이 이런 유언을 남긴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당이 스스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곤 하나 신진 사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붕당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 그 중심엔 심의겸이 있었죠. 심의겸은 명종의 부인
인순왕후의 남동생으로서 왕실 외척 세력에 해당했습니다. 왕실 외척이라 하면 윤원영처럼 이전까지 권세를 부리던 훈구파를 떠올릴 수 있겠으나 심의겸은 달랐습니다. 과거 명종이 윤원영을 제거하기 위해 이량에게 힘을 몰아줬는데 이량은 윤원영을 제거하기는커녕 자기와 뜻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사림 세력을 제거하려 했는데요. 그러자 이를 눈치챈 심의겸은 사림을 보호하기 위해 이량 탄핵에 앞장서면서 사림의 신임을 얻게 되었죠. 이렇듯 그는 외척이면서도 사림과 관계가 좋았기에 사림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힘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중심으로 사림 내에서 당이 형성되려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림은 기본적으로 외척을 극히 혐오했습니다. 과거 외척 세력에서 훈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림 내에서는 반대로 심의겸을 싫어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준경은 바로 이 점을 눈치채고 미리 선조에게 경고한 거예요. 사림은 이준경이 실언을 했다며 맹비난했지만 그의 예언은 얼마 안 가 실현되고 맙니다. 이준경이 죽기 직전인 선조 5년 2월, 김효원이 이조정랑 후보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조정랑과 이조좌랑은 각각 정5품, 정6품으로 품계는 낮지만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손꼽힙니다. 두 관직을 합쳐서 이조전랑이라고 일컫는데 이조전랑은 일단 문관의 인사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은 인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전랑의 권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신이 인사를 행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고 언론 3사의 관원을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죠. 언론 3사는 주로 대신을 탄핵하는 일을 맡았으니 이조전랑은 대신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조전랑은 자기 후임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권한이 막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진 관료들 중에 가장 명망 있는 자가 맡기 마련이었죠. 김효원은 이황, 조식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과거에도 장원으로 급제한 수재였습니다. 또한 행실도 올고다 신진사림들 사이에서 이미 명망이 높은 자였죠. 따라서 그가 이조정랑으로 임명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클을 걸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심의겸이었는데요. 내 과거에 공무를 볼 일이 있어 잠시 윤원영의 집에 들렀는데 그의 집에 친구가 하도 많길래 여기서 누가 지내는 거냐고 물었다네. 그런데 글쎄 그중 하나가 김효원이라 하질 않던가. 아무리 그땐 아직 김효원이 관직에 오르기 전이었다고 한들 권신의 집에서 숙식하던 자를 어찌 행실이 올곧다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심의겸의 방해로 인해 김효원은 이조정랑에 임명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도 김효원은 몇 번이나 고배를 마셔야 했죠. 하지만 사실 이때 김효원은 과거 공부를 하느라 잠시 얹혀 살았을 뿐 그의 행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기에 결국 2년 후에 이조정랑에 임명됩니다. 그러자 김효원을 중심으로 일대의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김효원은 과거 심의겸의 방해로 고배를 마신 일을 가지고 심의겸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심의겸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중용할 수 없다. 그러던 중 김효원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오니 그의 후임 후보로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거론된 겁니다. 그러자 김효원은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요. 아니 전랑이 무슨 외척의 전유물이라도 된단 말인가. 김효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심의겸을 견제하자 신진사림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김효원을 지지하는 자들과 심의겸을 지지하는 자들로 말이죠. 당시 김효원의 집이 한양 동쪽에 있었기에 이들을 동인이라 하고 심의겸의 집이 한양 서쪽에 있었기에 이들을 서인이라 불렀습니다. 심의겸, 서인 둘 다 시옷으로 시작하니까 기억하기 편하죠. 그렇게 이준경의 우려대로 지하에 있던 사림 내 분열의 조짐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사임 신씨,
이는 그 유명한 사임 신 씨의 아들입니다. 신 씨는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시, 글, 그림에 매우 특출난 재능을 보였으며 특히 그림 솜씨가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신 씨는 현모양처의 모습이 많이 부각되어 있죠. 이는 후대의 이의 학통을 계승한 제자들이 그 대단한 이의를 길러낸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 씨가 현모양처가 아니었다는 건 아닙니다. 신 씨는 분명 현모양처였습니다. 다만 예술가로서의 면모도 있었음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원수는 과거 시험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신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낙방하자 이원수는 참다 못했는지 친척이었던 이기에게 벼슬을 청탁하려 했는데요. 이기는 을사사화를 주도한 인물로 당대의 권세가였으며 무려 우위정에 올라있던 자였죠. 하지만 신 씨가 이를 만류해 이원수는 청탁을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에 합격해냅니다. 만약 이때 이원수가 벼슬을 청탁했으면 이의 앞길에 큰 장애가 됐을 겁니다. 김효원이 단지 윤원영의 집에서 잠깐 숙식했단 것만으로 당이 나뉠 지경이었으니 말이죠. 이는 신 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신 씨를 닮아서인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는데요. 말보다 글을 먼저 익혔고 3살 땐 시를 지었으며 7살 땐 이미 경서를 통달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고작 13살의 나이로 진석과 초시의 응시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야말로 천재가 따로 없죠. 이러한 이의 천재성을 알아본 그의 외할머니는 다른 모든 손자 손녀를 제치고 이에게 재산을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가 죽은 뒤 제사를 지낼 사람으로 선정했죠. 덕분에 이는 평생 돈 걱정 없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16살 때 어머니 신 씨가 세상을 떠나자 이는 깊은 실의에 빠집니다. 애초에 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했던 이이기에 더욱 상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신 씨는 죽기 전 남편 이원수에게 자신이 죽은 뒤 절대 재혼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이원수는 신 씨가 죽기도 전에 벌써부터 신 씨보다 20살이나 어린 권 씨를 첩으로 삼았으며 신 씨가 세상을 떠나자 곧장 그녀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원수의 자식들은 권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인지 3년상을 끝낸 이인은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절에 들어간 거죠. 이때 이의 나이는 19, 어머니를 여인 슬픔에 못 이겨 절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인은 법명까지 받을 정도로 불교에 열심이었기에 그의 모습을 본 승려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고 부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가 불교에 몸담았던 기간은 고작 1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두고두고 이의 약점이 되고 마는데요. 20살이 된 이인은 어느 날 우연히 유교 경사를 펴보았다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길로 하산을 합니다. 율곡 이이. 21살에 진삭과 복시에 응시한 이인은 여기서도 장원으로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에 입학했는데 불교에 몸담았던 사실 때문에 노골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인은 굴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해 23살의 나이로 이미 자신의 사상을 완전히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별시 초시에 응시해 장원으로 급제를 하긴 했으나 다음 시험에서는 낙방을 하고 마는데요. 이인은 그 뒤로도 꾸준히 공부하다 29살 때 무려 9도 장원을 달성하게 되죠. 조선의 과거 제도는 속과와 대과로 나뉘어집니다. 속과는 다시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뉘어지고 각 시험은 초시와 복시 두 차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응시생은 생원시와 진사시 중 하나만 골라서 치르면 됐습니다. 속과에 합격한 자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으며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과는 달리 문과라고도 불리며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로 치러집니다.
초시와 복시에 합격하면 마지막으로 임금 앞에서 순위를 정하는 시험을 보는데 이걸 전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시험을 합격하면 비로소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인은 이미 진삭과 복시에 합격을 해놨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대과만 치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학문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님 불교에 잠깐 몸담았다고 자신을 구박한 유생들에게 한방 먹이려고 그랬던 건지 생원 씨와 진사 씨를 포함해 속과 대과를 전부 응시해버립니다. 그렇게 29살 때 치른 7번의 시험 중에 진사과 복시를 제외한 모든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를 하는 기염을 토해내는데요. 이인은 이때 장원한 것 6번에다가 13살 때 진사과 초시에서 장원했던 것, 21살 때 진사과 복시에서 장원했던 것, 그리고 23살 때 별시 초시에서 장원했던 것까지 합하여 총 9번이나 장원급제를 했다고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 불렸는데 이때가 명종 19년이었습니다. 이처럼 관직에 들어서기 전부터 화려한 전적을 보인 이인은 정육품, 호조정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해 청요직인 이조좌랑, 사헌부, 사관원의 관직을 거친 뒤 선조 1년에는 홍문관 교리에 임명돼 경연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인은 이황, 조식, 기대승 등과 같이 학문적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으니 단지 학문 수양에만 그치지 않고 학문으로 익힌 걸 현실에 녹여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을사사화의 위훈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전면 신원하는 것이었는데요. 을사년의 사화는 애초에 윤원영과 이기 등이 유님을 모함하기 위해 무고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평소 사림에게도 악심을 품고 있었기에 이 기회에 사림을 일망타진하려 했사옵니다. 그 결과 사림은 큰 화를 입고 간용들은 공신이 되었으니 이를 어찌 바른 처사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거짓 공신의 책봉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신원을 회복해야 할 줄 아뢰옵니다. 이인은 선조 2년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가 소속된 홍문관이 먼저 이에 동조하고 뒤이어 양사 관원들이 동조하더니 마침내 삼정승도 함께 이를 주장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논의는 선조 2년 9월, 선조 3년 4월, 선조 3년 7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으나 왜인지 선조는 이를 계속 반려합니다. 그러다 선조 10년에 이르러 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되자 선조는 그때서야 이를 수락합니다. 외로운 싸움. 이의 을사사쿤 주장을 보면 마치 조강조의 전국공신 개정 요구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처럼 이인은 어딘가 모르게 조강조와 닮아 있었습니다. 경연장에서의 행동도 그러했는데요. 이인은 왕조의 변천 단계를 창업, 수성, 경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창업은 새 나라를 열어 여러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는 시기를 말하고 수성은 이제 나라의 체계가 잘 잡혔으니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시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장이란 나라가 오래돼 고일대로 고이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 이를 바로잡을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인은 항상 지금은 경장을 해야 할 시기라 했습니다. 태평한 시절이 오래되어 훈구가 나라를 말아먹어 놨으니 다시 건강한 시절로 되돌려야 한다는 건데요.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다루어야 한다는 시무와 일을 할 때 하더라도 성과가 보이게 제대로 해야 한다는 무실도 강조했죠. 그런데 자꾸 지금의 나라는 썩었다느니 아예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느니 이런 말을 해대니 임금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게다가 이인은 남 사정 봐주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말을 할 때도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화법도 선조의 심기를 자주 거스렀으리라 보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인은 구도 장원공이라는 화려한 업적에 학문적 명망과 뛰어난 인품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3년간
그저 그런 직책을 빙빙 돌기만 합니다. 왕이 자기 주장을 받아들여주기를 거부하면 이내 사직하고 지방에 낙향해 학문을 수양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다 왕이 부르면 다시 나오고 이런 식의 반복이었죠. 이 기간 동안 이가 또 하나 관심을 기울인 것이 바로 동서 간의 화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의 장점은 파벌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스스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고 계속해서 양당의 화합을 모색하려 했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양측 모두가 이의를 싫어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선조 시절 신진 사림들은 대부분 특정 스승 밑에서 배운 자들끼리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스승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인은 애초에 독학으로 공부를 한지라 어느 파벌에도 끼지 못했죠. 게다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했기에 이황의 학문일지라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서경덕의 학문일지라도 비판할 건 비판했습니다. 사단칠정 논쟁은 기대승이 옳다. 그런데 자기 스승을 하늘처럼 모시는 신진 사림들에게는 이의 이런 태도가 곧가왔을 테죠. 그렇게 이인은 어느 편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양측의 화합을 꾀하는 외로운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그의 가치를 알아본 박순, 성혼, 정철 정도만이 이의를 도우려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의 이런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의가 한창일 때 과로로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화합 결렬. 하지만 이의 이러한 노력도 선조 14년 결국 파탄을 맞습니다. 동인과 서인의 싸움은 점차 동인에게 우세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동서 분당의 시작이 김효원과 심의겸의 자리 싸움 때문이었다곤 하나 이들의 핵심적인 차이는 훈구파에 대한 처벌 강도에 있었습니다. 동인은 강경파였으며 서인은 외척인 심의겸이 포함되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온건파였는데요. 애초에 사림의 기치는 훈구 척결에 있었으니 강경파인 동인의 힘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서경덕, 이황, 조식 등 당대의 스승의 제자들이 주로 동인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의 추는 동인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동인은 계속해서 서인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더니 기어코 서인의 종주인 심의겸을 탄핵하려고 합니다. 이때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선 인물은 이발이라는 자였는데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 동지가 필요하니 그는 동인 측에 명망이 있으면서 곧잘 흥분하는 성격인 정인홍을 꼬드기는데요. 이발은 세간에 떠도는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 정인홍을 충동질하여 함께 심의겸을 탄핵하고자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인은 성혼과 함께 둘을 찾아가 이를 만류합니다. 심의겸은 이미 어미 잃은 새와 같은데 그가 있다고 해서 어찌 조정에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를 탄핵하면 도리어 사람들이 의혹을 품게 되어 부질없는 소란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알겠소이다. 그럼 탄핵을 취하도록 하지요. 다만 내가 이미 말을 꺼냈는데 그냥 도로 담을 수는 없으니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하도록 하겠소. 그러자 이를 그르친 데에 화가 난 이발은 이의를 찾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림이 공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공께서 의겸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이 의겸을 버린다면 동서를 막론하고 공을 따르게 되어 동서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공이 자꾸 의겸을 감싸려 하면 정인홍도 공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이에 걱정이 피어난 이인은 성운에게 말합니다. 심의겸을 탄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지금 동인은 내가 심의겸 편 만든다고 오해하고 있어. 게다가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홍이 낙향해버리면 동인은 이를 빌미삼아 나를 공격할 것이오. 그렇게 나까지 떠나가 버리면 조정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심의겸을 탄핵해야겠소. 대신 초안은 내가 잡도록 하겠소. 그렇게 이인은 직접 심의겸을 탄핵한 후 상소에 초안을 작성합니다.
심의겸은 외척이면서 권세를 담했기에 사림의 신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조정이 분열된 것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오니 심의겸을 파직해 조정을 안정시키소서. 이인은 정인웅에게 초안을 건네며 신신당부합니다.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니 절대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는 아니되오. 하지만 정인웅은 이 기회에 서인을 싹 다 제거하려는 욕심으로 끝내 한 문장을 더 적고 마는데요. 심의겸은 사류를 끌어들여 성세를 돕게 했습니다. 심의겸이 세력을 모아 당을 형성했다는 말이죠. 상소를 읽은 선조는 이 문장을 콕 집습니다. 여기 적힌 사류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윤두수, 윤군수, 정철 등 서인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심의겸과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인은 정인웅을 찾아가 따집니다. 아니, 일이 나오면 어쩌잔고요? 정철은 심의겸의 당원도 아니오. 그는 지조 있는 선비인데 어찌 그가 외척과 결탁했다고 폄하하는 것이오? 또한 내가 지난번에 정철을 크게 칭찬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태세를 바꿔 그를 비판하면 내 꼴이 뭐가 되겠소? 이 일은 그대가 반드시 책임지고 바로잡은 뒤 비엄해야 할 것이오. 자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소. 정인웅은 어쩔 수 없이 조정에 나아가 사실을 전하는데요. 정철이 의겸과 친하긴 했으나 그와 사적으로 모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신의 불찰이오니 신을 재직시켜 주시옵소서. 그러자 동인 세력은 정인웅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 피해를 봐야 하냐면서 너도 나도 피엄을 하고 나섭니다. 그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이도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고 논란의 중심이 된 정철도 낙향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렇게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니탄계의 난. 그렇게 이이가 낙향과 복직을 반복하던 어느 날 선조는 갑작스레 이이를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17년이나 대사관, 대사원의 중역으로만 돌리던 이이를 갑자기 이조 판서에 제수하더니 얼마 안 있어 우찬성에, 그리고 다시 병조 판서에 제수한 건데요. 그리고 이인은 이러한 선조의 기대에 발맞춰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업무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기 선조가 이인을 엄청나게 총애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시기는 고작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시기에 이인은 중요한 일을 하나 맡는데 바로 북방에 지원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기 9년 전인 1583년 조선은 전례 없던 대규모 침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여진족 니탄계가 1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건데요. 이 시기 여진족에선 훗날 명을 몰아내고 청나라를 세우는 누르아치가 막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누르아치의 등장으로 인해 여진족은 내부에서 세력 다툼을 하며 갑작스러운 혼란에 휘말리게 되죠. 그러던 중 흉년까지 더해지자 조선의 함경도 쪽에 위치하던 여진족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힘을 한데 모아 조선을 침략해오는데요. 이때 여진족의 수장이 니탄계란 자였기에 훗날 이를 니탄계의 난이라 부릅니다. 니탄계는 과거 조선에 귀화했다가 다시 배신하고 여진족으로 돌아간 인물로 조선의 군사체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해 육진 지역을 기습 공격하는데요. 니탄계의 군사는 대략 1만 정도. 조선군은 수적으로 크게 열세에 있었기에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소식을 접한 조정에서는 함경도의 병력만으론 방어가 어려울 거라 판단해 경기도 이하 5도에 동원령을 내려 약 8천의 군사를 모아 파병합니다. 이때 이용이란 무관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로 파견하는데 그는 과거 눈여겨봤던 이순신이란 자를 부관으로 삼아 함께 데려가는데요. 그리고 신립의 활약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조선은 니탄계를 무찌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이의 죽음. 이때 이이가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군량과 병사 조달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급했기 때문인지
이는 전에 없던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병사들이 탈 말이 부족하자 이를 조달하기 위해 북방에 사는 자들 중 말을 바치는 자에게 군역을 면제해 주겠다 하였는데 문제는 이를 왕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먼저 시행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또 한 번은 선조가 그를 불렀는데 병이 있다며 병조에만 들리고 왕에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이가 이렇게 연달아 실수를 범하자 동인은 그를 거침없이 탄핵하기 시작합니다. 선조는 처음엔 이이를 보호하려 했으나 동인의 공격이 워낙 거센지라 결국 이이를 채직시키고 마는데요. 그렇게 파주로 돌아간 이이. 그런데 이때 이이는 과로로 인해 병세를 앓고 있던지라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3개월 후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이가 죽자 동인은 이제 이이와 함께 양당을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성운, 정철까지 묶어서 이들을 전부 서인으로 치부하며 극력 탄핵합니다. 이때까지도 이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심의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중립을 지키려던 모습을 보이던 선조가 갑자기 동인의 손을 들어줘 버리는데요. 심의겸은 원래부터 심성이 험악한 자로 외척이면서 권세를 끼고 당파를 만들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또한 그는 윤두수, 정철 등과 뜻을 합하여 같은 당파 사람들을 추천하여 순식간에 높은 반열에 오르게 하였다. 이이와 성온도 그에게 농락당했으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이들로 인해 국가의 정세가 흔들린 지가 벌써 10년이나 되었으니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심의겸을 바직토록 하라. 그렇게 심의겸을 시작으로 서인은 대거 실각하고 조정은 동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또한 이때부터 이이와 정철, 성운 등은 서인의 종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인의 천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조정을 송두리째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정여립. 정여립은 명종 1년 전주성 동문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태몽엔 고려 시절 무신정변을 일으킨 정중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립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여립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여립이 7살 때쯤 까치 새끼를 잡아다가 칼로 부리에서 발톱까지 토막을 낸 적이 있는데요. 잔인한 사체를 보고 놀란 여립의 아버지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는데 한 여종이 여립이 한 짓이라고 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립은 그날 아버지에게 크게 혼나고 말았죠. 그런데 그날 밤 여립은 잠자고 있는 여종의 방에 몰래 들어가 여종의 배를 칼로 갈라서 죽여버립니다. 이에 사람들이 경악하자 여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나의 잘못을 일러바쳤으므로 내가 죽였다. 그런데 이 태몽과 여종에 관한 기록은 후대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역을 꾀한 인물이니 그의 잔혹성을 과장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그런 기미를 보였다고 누군가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실제 정여립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른 기록을 보자면 정여립은 어려서부터 기백이 남달랐고 무술에 능했으며 특히 활 쏘기에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15살 때는 현감인 아버지를 따라가서는 한 마을의 일을 독단으로 전부 처리해버리는데요. 그러자 아전들은 아비보다 정여립을 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여립은 말이 청산 유수였습니다. 그가 입만 열면 사람들은 모두 탐복했고 심지어 여립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감히 그와 대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정여립은 선조 3년, 25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책 읽기에 전념했는데요. 이때 여립은 이의 문하로 들어가 학문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선조 16년, 이는 정여립을 천거하며 선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여립은 배운 것도 많고 재주도 있으나 남을 업신여기는 단점이 있사옵니다. 그러나 현자가 아니고서야 그 정도 단점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실로 쓸만한 인물인데 매번 추천하여도 기용치 않으시니 혹시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도 정여립은 몇 번 천거를 받은 듯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선조는 그를 기용하지 않았는데요. 선조 17년, 선조가 삼정승에게 인재를 추천하라고 명하자 좌의정 노수신은 정여립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관직에 오른 정여립. 이후 여립은 사헌부, 홍문관에서 대관직을 주로 맡습니다. 이이가 살아있을 때 여립은 이이를 일컬어 공자는 다 익은 감이고 이이는 덜 익은 감이다. 이미 반쯤 익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지 않겠는가? 라며 극찬을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이가 죽자 여립은 동인과 힘을 합쳐서는 이이는 나라를 그르치는 소인이다 라며 그를 매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이는 원래 붕당에서 중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 동인 측에선 이이를 서인으로 몰아세웠죠. 이에 서인 측에선 여립을 일컬어 이이의 제자이면서 변절하여 동인에 들어가더니 급기야 스승을 욕한다며 그를 비난합니다. 선조는 원래 여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사에서는 어전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왕을 노려보았다고도 하는데 조선시대에 이런 행동을 했다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테니 이건 거짓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이가 여러 번 여립을 천거했음에도 등용하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선조는 원래부터 여립을 안 좋아했습니다. 거기다 변절했다는 이유로 서인 측에서 공격을 받자 여립은 더 이상 관직에 있을 수 없단 걸 깨닫고 고향 전주로 내려갑니다. 전주 죽도로 내려간 여립은 이내 지역 유지로 자리 잡습니다. 조정의 실세인 이발 등과 친한 데다가 뛰어난 언변까지 갖췄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립을 찾아왔는데요. 또한 그는 인근의 무사, 승려, 노비 등을 모아 한 달에 한 번씩 활쏘기를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를 대동계라고 합니다. 선조 20년에 왜구가 전라도 손죽도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주 부유는 겁을 먹고는 정여립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러자 정여립은 대동계를 동원해 왜구를 시원하게 무찔러버립니다. 정여립의 난. 선조 22년, 선조에게 비밀리에 장계 하나가 올라옵니다. 정여립이 전라도 황해도에 자기 세력을 모아 반역을 모의하고 있사옵니다. 고변에 따르면 정여립은 겨울이 오길 기다렸다가 겨울에 한강이 얼면 전라도와 황해도에서 대동계를 중심으로 군사를 일으켜 신립을 죽이고 한양으로 쳐들어오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선조는 곧장 관군을 보내 정여립을 체포해올 것을 명령합니다. 계획이 틀어졌단 사실을 들은 정여립의 신복 변숭복은 정여립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변숭복과 함께 아들 옥남을 데리고 자신의 본거지인 진안 죽도로 달아난 정여립. 하지만 진안 현감 민인백은 정여립이 죽도에 숨어있음을 알고 그의 거처를 찾아와 포위합니다. 여립은 어쩔 수 없이 칼을 꺼내 변숭복을 죽이고 아들 옥남도 베었으나 옥남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땅에 거꾸로 꽂고 자기 목을 칼에 꽂아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여립은 과연 정말 반역을 꾀했을까요? 그는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천하는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어찌 정해진 임금이 따로 있겠는가? 임금이 따로 없다는 것은 귀천이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정여립은 대동계를 조직할 때 신분에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노비에게도 화를 쥐어주고 말을 타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대상을 감안할 때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죠. 게다가 정여립은 앞서 대동계를 동원해 왜구를 물리친 다음 조직원을 해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훗날 또 이런 일이 있거든 너희들은 각기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일시에 모여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정여립은 대동계를 마치 자기 사병처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동계는 관군마저 무찌른 왜구를 섬멸할 정도로
무력이 센 집단이었죠. 병력도 있고 사상도 올바르지 않고 사람을 현혹할 수 있는 언변도 갖췄으니 여립은 반역을 일으키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진짜로 반역을 꾀했다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고변을 들은 선조의 행동부터가 이상합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은 정여립과 같은 동인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들 정여립과 친했기에 그가 도저히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요. 고변을 들은 동인은 여립이 그럴 리 없다고 항변하며 심지어 이는 이의 제자들이 무고한 거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이토록 대신들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조사단이라도 먼저 파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님 상황을 좀 더 알아본 후에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선조는 곧장 군대부터 파견합니다. 또한 정여립이 정말 반역을 모의했다면 도망치기 전에 증거부터 없애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립은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곧장 도망을 쳐버립니다. 덕분에 정여립의 집에 남아있던 문서들은 증거자료가 되어 수많은 동인 세력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죠. 그리고 여립은 죽도로 도망을 갔는데 이 점도 이상합니다. 여립의 본거지가 죽도란 건 누구나 다 알 텐데 상식적으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관군은 어떻게 여립이 죽도로 간 줄 알고 곧장 죽도로 달려와 여립을 포위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반역에 사용될 무기조차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여립의 난은 의문투성입니다. 그럼 혹시 누군가 정여립을 모함하려 한 것 아닐까요? 그렇담 과연 누가 그를 모함하려 했을까요? 배우로는 주로 송익필이 언급됩니다. 송익필의 아버지는 높은 벼슬에 오른 관료였습니다. 송익필은 벼슬은 하지 못했으나 유학을 잘 알고 문장에 뛰어난 자였는데요. 그는 이, 정철 등과 친하기도 했죠. 그런데 동인의 영수 이발이 송익필의 증조 할머니가 노비였다는 사실을 들춰내버립니다. 그렇게 송익필은 하루아침에 양반에서 노비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이에 불만을 품은 송익필은 이발과 동인 세력에게 반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송익필은 과거 정여립과도 친했기에 정여립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여립이 최근 하는 꼬라지를 보니 반역으로 몰고 가기에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송익필은 지방 관료들을 설득해 고변 장계를 적어 올리게 합니다. 장계가 올라가자 정여립 체포 작전이 시행됐는데 마침 정여립이 자결해 버립니다. 그러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이 주르륵 끌려 나왔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옥사로 인해 죽어나간 사람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4대 사화의 피해자를 다 합쳐도 500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한 방에 1,000명이라니 복수 한번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엔 다른 자가 옥사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기축옥사가 벌어지는 과정 그리고 옥사의 진짜 배우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정철. 정철은 이이와 같은 해인 중종 31년에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상당한 권세가였는데요. 정철의 누이 중 한 명은 인종의 후궁이었고 또 한 명은 왕족이었던 계림군과 혼인하였으니 말 다 했죠. 이 때문에 정철은 어려서부터 경원대군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둘은 궁궐에서 함께 뛰어놀 정도로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정철의 인생은 급변하게 됩니다. 바로 을사사화가 터진 건데요. 을사사화 때 유님이 계림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계림군은 참수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정철의 가족에게도 화가 미쳐서 그의 형은 곤장을 맞다가 죽고 아버지는 유배를 당하게 되죠. 아버지의 유배가 풀리자 정철은 기대승의 문하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때 이 성훈 등과 친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훗날 정철은 서인의 주요 인사로 거듭나게 되죠.
시간이 지나 27살에 이르러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며 관직에 오른 정철. 이때 명종은 정철을 따로 불러서 술과 음식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명종은 그에게 그대가 자주 보고 싶으니 앞으로는 내가 다니는 서쪽 문으로 출입토록 하라 라고 말할 정도였죠. 정철 하면 유명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시를 굉장히 잘 쓰고 술을 매우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는 가사 문학의 대가라고 불릴 정도로 글솜씨가 뛰어났는데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험생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관동별고, 삼이인고, 송미인고, 성삼별고 기억나시죠?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네요. 또한 그는 굉장한 애주가였습니다. 시인 정철과 애주가 정철의 합작이 바로 장진주사라는 시입니다.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꺾어 술잔 수세며 무진무진 먹세그려. 정철은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도 많습니다. 하루는 선조가 정철에게 은잔을 하사하며 자네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아나 너무 과한 듯하니 앞으로는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시오 라고 명했는데 정철은 그 은잔을 두드려 펴서 넓은 대접으로 만들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다 보니 정철은 술주정으로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류성룡은 자신의 저서에서 정철은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라고 말했으며 그가 도승지로 임명되자 대관들은 이를 반대하며 도승지 정철은 술주정이 심해서 미친 사람 같으니 서둘러 그를 재직시키소서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철이 예조판서로 임명되자 이번에도 반대하면서 정철은 술을 좋아해서 항상 정신이 나가 있사온데 어찌 그런 자가 예조판서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임금이 불렀는데 술에 취해서 오지 않은 적까지 있는데요. 관료 정철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에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돌려 말할 줄 모르고 항상 직설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명종의 사촌형 경양군이 처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처남을 때려 죽인 뒤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그 처남은 서울 출신인데다 왕실과 관련된 일이기까지 했으니 명종은 이를 조용히 덮으려 했는데요. 그는 사간원 정원으로 있던 정철을 불러다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건 왕실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 크게 벌리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네. 그런데 정철은 여기다 대고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해버립니다. 명종과 사적으로 친한 데다 군신 관계이기까지 한데 이리도 딱 잘라 거절하니 명종은 그에게 정이 뚝 떨어졌는지 정철을 파면해버리는데요. 그 후 정철은 3년간 부름을 받지 못하다가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조좌랑으로 복귀합니다. 이조좌랑은 문관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었기에 직급에 비해 권한이 큰 자리였습니다. 이때 정철은 사림의 등용을 도와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일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토록 사림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자 늙은 대신 중 한 명인 김계는 이를 우려하며 이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사림이 자기네 편만 등용하고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자는 배척하는 걸 보니 마치 김효년을 보는 듯하옵니다. 그러자 정철이 나서서 김계를 공격합니다. 김계는 지금 전하를 현혹하여 사림에게 화를 미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그러자 선조는 정철을 다그치는데 정철이 지나치다. 김계가 어디 그렇게까지 할 사람인가? 정철은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우레와 같이 노하신다 할지라도 소신은 할 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더니 김계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는 정철. 결국 김계는 파직되었지만 정철 또한 왕 앞에서의 버릇없는 태도 때문에 파직되고 맙니다. 이처럼 술을 좋아하고 직설적이고 고집이 센 정철의 성격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그는 자주 파직과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조들 덕분에
그는 오늘날까지 가사문학의 대가로 불리며 명예를 지킬 수 있었으니 사람 일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철은 얼마 안 있어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만 선조 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르고 선조 6년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르느라 한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 8년 정철이 복귀했을 땐 이미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정철은 이이와 친했기에 그와 함께 동인과 서인의 화합을 이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인 쪽에 좀 더 기울어 있을 뿐더러 특유의 화를 부르는 성격 때문에 동인의 공격을 자주 받았는데요. 정철은 이이가 낙향할 때 함께 낙향했다가 뒤이어 서인이 실각하자 4년 동안 지방에 은거하며 조정에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태가 급변하자 정철은 극적으로 정계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바로 정여립의 난이 터진 거죠. 정여립이 동인과 친했던 만큼 동인 측 인사들이 대거 관련자로 엮여 수사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선조는 서인 세력을 대거 복귀시켜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데 이때 정철을 우의정으로 임명하고 그를 위관, 즉 수사 책임자로 임명해버립니다. 그렇게 정철은 복수의 칼을 쥐고 서인의 영수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되죠. 기축옥사. 기축옥사는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원래 조선의 법상 사형을 내리려면 결안이라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문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먼저 처형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인 세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질돼 버리고 만 건데요. 먼저 동인의 영수 이발이 체포되고 그의 동생 이길과 이급도 체포됐는데 이들은 고문을 받다 전부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선조는 그의 노모와 자식, 조카, 손자들까지도 전부 잡아다 국문을 명했습니다. 당시 대신들은 국법에 따르면 노인과 아이에게는 형신을 가할 수 없사옵니다 라며 반대했지만 선조는 끝까지 고문을 고집했는데요. 영모 사건은 그런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발의 어머니는 나이 82세의 노인이었는데 그녀에겐 압슬형이 가해졌습니다. 압슬형이란 바닥에 사기 조각이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게 한 뒤 무릎 위에 널반지를 올리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짓밟는 고문인데요. 이렇게 가혹한 고문을 80이 넘는 노인이 견딜 수 있을 리가요. 그녀는 아들이 설사 영모에 가담했을지라도 이 늙은이가 그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며 부르짖고는 이내 죽어버립니다. 이발의 10살 난 어린 아들도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이발의 가문은 10대 동안 빠지지 않고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 집안이었음에도 이 일로 인해 가문이 산산조각나고 말았는데요. 우의정 정원신은 처음엔 정여립이 난을 일으켰단 소식을 듣고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여립의 중심은 백일을 꿰고도 남을 것인데 그가 영모라니? 이는 분명 이이의 제자들이 없는 죄를 지어내 이를 만들어낸 것일게야 라고 했다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정원신은 정여립과 친해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으나 정여립의 집을 수색했던 자 중에 그와 친한 자가 있어서 자기와 나눴던 편지를 전부 없애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가 편지를 모두 없앴다고 알려주자 정원신은 이를 믿고는 신은 여립과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절대 없사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하필 편지를 없앤 자가 무인이어서 문인들이 몇 부리려고 쓰는 사인을 몰라본지라 편지 몇 장이 남아버립니다. 그렇게 정원신이 보낸 편지가 수두룩하게 나오자 그에겐 사형이 내려졌죠. 그러나 막판에 대신이라는 이유로 유배형으로 감형됩니다. 정계청은 정여립과 친하단 이유로 잡혔는데 과거에 썼던 글이 오해를 받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정철은 글을 국문하면서 계청은 반역하지 않은 여립이고 여립은 반역한 계청이다 라며 호되게 고문을 가했는데요.
결국 개청은 유배지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죽고 맙니다. 선홍복이란 자는 죽으면서 이발과 이길 그리고 백유양을 엮어놓으면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소. 이건 말과 다르지 않소. 라고 외쳤습니다. 조대중이란 자는 도사로 임명돼 부임지로 떠나는 길에 애첩을 두고 가자니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와전돼서 정여립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져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김빙이란 자는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여립의 시체에 형벌이 가해지던 날 이를 지켜보던 중 바람이 불어 찔끔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정여립의 최후를 보고 슬퍼서 울었다며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건 조사를 하던 중 정여립이 반란군에게 우리 뒤엔 길삼봉이란 자가 있으니 혹시라도 걱정 말도록 하라 라고 한 적 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관련자들을 조사해봤지만 각기 진술이 달라 누군지 알아내는데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최영경이란 자가 길삼봉일 거라는 주장이 등장해 최영경이 잡혀 들어옵니다. 최영경은 동인 강경파로 서인과 마찰이 심했던 자입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여립과는 편지 한 통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여립에게 받은 편지 한 통이 발견되고 마는데요. 그렇게 결국 최영경은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기축옥사의 의문점. 그렇게 2년 가까이 이어진 기축옥사. 기축옥사는 그 후로도 몇 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기축옥사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선조 수정실록에는 수백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처벌이 기록된 걸로만 따지자면 기축옥사로 죽은 관료는 10여 명밖에 되지 않으며 유배를 당한 이도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문이 워낙 가혹했기 때문에 이들의 친인척도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1000명은 너무 많이 과장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4대 사화를 다 합쳐도 희생자가 500명 남짓되는데 정말 이 사건 한 방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을까요? 동인 측은 줄곧 이 기축옥사가 동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서인이 판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철이 유생을 시켜 상소를 적게 하고 혹독한 고문을 가해 사람을 죽게 만드는 등 일선에서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따라서 이후 정철은 개인의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잔혹한 정치살인마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점에 의문을 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옥사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왕 선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자들이라는 건데요. 또한 류성룡, 이산해, 정인홍은 동인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기축옥사 때 여러 번 엮여 들어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끝까지 이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기축옥사의 진정한 배후는 정철이 아니라 선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선조는 어째서 이렇게나 큰 옥사를 벌인 걸까요? 방계 출신 왕. 이전까진 기축옥사 사건을 가지고 정철이 동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참히 죽였다고 해석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옥사의 진짜 배후는 정철이 아니라 선조인 거 아니냐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의견이 떠올랐는지를 알려면 먼저 선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선조는 조선 최초로 방계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권력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선조 때에도 훈구 세력이 득세했다면 선조는 길을 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조가 왕위에 올랐을 땐 사림의 시대가 시작되며 이렇다 할 권력자가 딱히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신진 사림은 선조의 왕권을 제약하기보다는 훈구를 몰아내는 데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은 상당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성대비의 수렴청정입니다. 선조는 1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보통 같았으면 20살이 될 때까지는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야 했죠. 그런데 의성대비는 고작 7개월 만에 수렴청정을 거두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만큼 왕권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겠죠. 선조는 딱히 제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성군 시절 명종이 그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주고 종종 그의 학문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세자로 책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학문 교육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준비도 기반도 없이 왕이 된 선조. 만약 신진사림이 한데 뭉쳐 그의 왕권을 제약하려 들었으면 선조는 쪽도 못 쓰고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정을 장악한 사림은 이내 자기들끼리 분열하더니 결국 붕당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두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선조는 실전 경험을 통해 제법 왕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선조의 붕당 정치. 그런데 슬슬 균형이 무너지며 동인 쪽으로 권력이 기울자 선조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가만히 뒀다간 동인이 정권을 잡을 텐데 동인은 강경파로 이루어진 만큼 분명 선조의 왕권을 제약하려 들터 그러니 그 전에 손을 써야겠죠. 선조는 붕당으로 지금껏 이득을 본 만큼 앞으로도 붕당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니다. 일단은 세력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양쪽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일을 한 명 골라서 그를 지원해야 하는데요. 선조의 선택은 이이였습니다. 선조는 여태 대간직에만 두던 이이를 갑자기 이조판서로 등용하더니 몇 달 뒤엔 우찬성, 그 다음엔 병조판서에까지 올리며 적극 힘을 몰아줍니다. 그렇게 권력의 추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고작 1년밖에 안 돼서 이이가 과로 때문에 죽어버리고 만 건데요. 이이가 죽자 거세게 패다를 밟으며 서인을 몰아세우는 동인 세력. 이미 힘의 추가 기울어버린 터라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서인을 버리는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4년 남짓 동인 천하가 이어지자 슬슬 동인은 선조의 왕권을 제약하려는 낌새를 보입니다. 이발은 선조 아래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중얼거렸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선조는 질투가 많고 고집이 세다는 둥 또 누구는 선조는 임금의 도량이 없다는 둥 뒤에서 그를 비판하고 다니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자 선조는 슬슬 동인에게 타격을 줄 구실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니 정여립이 난을 일으키려 했다는 상소가 도착한 겁니다. 정여립은 동인 실세와 여럿 엮여있는 인물.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동인 측에게 제대로 타격을 줄 수 있을 터 고발을 들은 동인 측 인사들은 정여립이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일단 조사를 해보자고 했지만 선조는 이를 크게 만들기 위해 우선 군대부터 파견하는데요. 그러자 악유가 딱 들어맞게 정여립이 자결을 해버립니다. 이 과정에도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여립이 정말 결백하다면 재판을 받아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려 했을 텐데 어째서 그는 그냥 자살해버린 걸까요? 혹자는 선조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몰래 정여립을 죽인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정여립을 고발한 것부터가 선조가 짠 판이기 때문에 정여립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으려 했단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엔 이건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역사상 반역자로 몰리자 자결해버린 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궁지에 몰린 정여립은 어차피 해명을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고문만 당할 것 같으니 그냥 자결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여립이 해명도 없이 죽어버리자 선조는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동인 측 주요 인사들을 전부 수사물망에 올려버립니다. 그러고선 서인의 핵심 인물들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이더니 서인의 수장 정철을 우의정이자 위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정권을 위임해버리는데요. 정철은 성격이 거칠고 사납기로 유명하니 분명 가혹하게 수사를 진행할 터 그럼 세상이 보기에 정철이 동인에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테니
선조 자신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선조는 정처를 활용해 최상의 구도를 짜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정철이 아무리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별거 아닌 일로 엮어서 정적을 제거하려 한들 왕의 허락도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고문을 받다 죽는 이가 속출할 정도로 국문은 혹독하게 진행됐지만 선조는 이 가혹한 고문을 계속 허락합니다. 심지어 이발의 가문은 아예 풍비박산을 내버리고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80이 넘는 노모와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도 혹독한 고문을 지시하죠. 더군다나 기축옥사가 정말 1000명이나 죽인 대규모 학살극이었다면 정철의 독단으로 이게 가능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듯 선조는 옥사를 계속 확대시키며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들었던 동인 측 인사들을 전부 제거해 나간 거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선조는 옥사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작업도 합니다. 별로 악감정이 없었던 류성룡, 이산해, 그리고 정인홍은 수사 대상에서 빼준 건데요. 류성룡은 자진해서 관직을 내려놓고 피험하려 했지만 선조는 계속해서 그를 말렸습니다.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다른 동인 측 인물들을 탄핵할 땐 전부 수용했으면서 이 셋을 탄핵할 땐 오히려 역정을 냈는데요. 그렇게 동인 세력 중 마음에 든 몇몇은 살려둠으로써 선조는 조정이 완전히 서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낸 거죠. 기축옥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선조는 다시 서인을 실각시키더니 동인을 또 복귀시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주요 정당을 바꿔가며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는 걸 막는데요. 이렇듯 선조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붕당을 적극 활용하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학자들은 이 기축옥사도 동인 측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선조의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과연 진실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변명하자면 정여립의 난과 기축옥사는 어느 쪽에서도 반박할 여지가 충분하니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엔 이랬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정여립이 정말로 난을 일으키려 했었다고 봅니다. 일단 사상부터가 왕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했죠. 게다가 대동계라는 특수 사병 집단을 양성한 이유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단지 활쏘기를 좋아해서였다면 그렇게 무력이 센 집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또한 길삼봉에 대한 얘기도 여러 명이 언급한 걸로 보아 실제로 정여립은 반란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여립의 난이 조작이었을 거란 증거를 하나씩 반박해 볼까요? 먼저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동계는 과거 왜구를 토벌한 적이 있습니다. 실전을 치룰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단 거예요.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었든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든 그냥 발견을 못한 거 아닐까요? 다음으로 정여립이 도망갈 때 어째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기고 갔냐고 하는데 저는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의문입니다. 만약 정여립이 남긴 증거들이 정말 여립이 난을 일으킬 계획이라는 증거였다면 정여립의 난과 기축옥사는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진실이라 판명하고 관련자를 죽이면 됐으니까요. 저는 정여립이 도망치기 전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애버렸거나 아님 미리 다른데 숨겨놨다가 누군가 없애버려서 관군에게 발견되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관군이 정여립의 집에서 발견한 증거란 것들은 사실 그냥 지인과 주고받은 편지들 뿐이었어요. 애초에 증거가 될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냥 증거라고 우긴 거였죠. 그러다 보니 기축옥사로 죽은 이들은 다들 이유가 이상합니다. 누구는 바람 때문에 눈이 아파서 죽었고 누구는 여자친구 때문에 울다가 죽었죠. 그 외엔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정도가 이유였습니다. 왜냐면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따라서 정여립은 증거를 남기고 도망친 게 아니라
애초에 증거를 남긴 적이 없었단 거죠. 또한 정여립이 죽도로 도망간 이유는 그곳이 자신의 본진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립은 이렇게 된 이상 급한대로 본진에서 세력을 모아 군사를 일으키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 병력을 모으기도 전에 관군이 들이닥쳐서 포위돼버렸단 건데요. 그렇다면 관군은 어떻게 곧장 죽도로 쳐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여립이 죽도로 도망치면서 자기 행선지를 알렸단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때 정보가 새어나간 거 아닐까요? 그렇게 결국 궁지에 몰린 여립에겐 선택지가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결하거나요. 제가 생각해도 후자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럼 기추곡사의 피해자들은 정말 정여립과 난을 일으키려 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미 거사는 실패했고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기 입으로 자백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여립의 난이 이렇게 애매했기 때문에 선조는 최대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자가 확실할 경우 옥사를 이렇게 크게 벌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안이 애매하다 보니 자기 입맛대로 골라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선조는 강경파를 위주로 제거해 나갔습니다. 훗날을 위해 온건파는 살려뒀는데요. 그럼 정철은 뭘까요? 정철은 선조가 이용하기 딱 좋은 사냥개였다고 봅니다. 술 좋아하고 성격 사납고 복수의 명분도 충분하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선조만 나빴고 정철은 안 나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정철은 최전선에서 주도적으로 옥사를 벌여나갔습니다. 만약 정철이 소극적으로 옥사를 덮으려 했다면 옥사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거나 아님 선조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철은 딱 선조의 의도대로 움직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라 정적을 마구 죽이며 선조의 사냥개 역할을 톡톡히 했죠. 정철이 선조의 손바닥에서 놀아났다는 증거는 옥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선조가 그를 내쳤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냥이 끝났으니 쓸모없어진 사냥개를 버린 거죠. 심지어 선조실록에는 어째서 갑자기 정철이 내쫓겼는지 자세한 이유조차 실려있질 않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난 건데요. 이 점이 더욱 정철이 단지 선조의 사냥개였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런데 야사에서는 정철이 쫓겨난 이유가 바로 광해를 세자로 내세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세자 건조의 문제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정철의 실각. 마침내 동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서인 세력.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정철이 실각하면서 서인은 다시 한번 동인에게 정권을 내주고 맙니다. 그런데 어째서 선조가 갑자기 정철을 내쳤는지에 대해선 선조실록에도 선조수정실록에도 자세한 이야기가 실려있질 않습니다. 반면 야사에선 정철의 세자 건조의 문제가 원인이었다 보고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실어놨는데요. 선조의 첫 번째 왕비는 의인왕후 박씨입니다. 그러나 선조는 그녀에게서 자식을 단 한 명도 얻지 못했는데요. 반면 그 외 6명의 후궁들에게선 자식을 23명이나 얻었는데 그중 무려 13명이 왕자였죠. 그들 중 선조가 가장 총애하던 여인은 공빈 김씨로 그녀는 선조의 첫째 아들 임해군과 둘째 아들 광해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을 낳고는 산후병을 얻어 2년 뒤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 때문에 선조는 광해군을 싫어했으며 심지어 야사에서는 광해더러 어미의 살을 찢고 나온 녀석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공빈 김씨가 죽자 선조는 인빈 김씨를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선조의 셋째 아들 의안군, 넷째 아들 신성군을 포함해 총 4남 5녀를 낳았는데요. 선조는 이 중에서 신성군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인왕후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 세자 자리가 오래도록 비어있자 대신들은 서자들 중에서라도 세자를 책봉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첫째 임해군은 20세, 둘째 광해군은 16세였고
셋째 의안군은 11살 때 이미 요절했으며 넷째 신성군은 13세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적자가 없는 이상 장자에게 우선순위가 갔을 텐데 문제는 첫째 임해군은 개막난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인성이 파탄나 있던 반면 둘째 광해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인격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누가 봐도 임해군보다는 광해군이 왕위에 어울렸습니다. 넷째 신성군은 아무리 선조의 총애를 받을지라도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광해가 이미 총명함을 보여준 이상 신성군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었죠. 이때 영의정은 이산해, 좌의정은 정철, 우의정은 류성룡이었는데요. 먼저 말을 꺼낸 이는 류성룡으로 그는 정철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는데 정철도 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 우상께선 누가 세자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광해군이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합시다. 영의정 이산에도 이에 동의하자 셋은 다같이 왕을 찾아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청하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돌아서서 딴 마음을 먹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영의정 이산해였습니다. 이산해는 선조가 광해군을 미워하고 신성군을 총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차피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면 정철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산해는 인빈 김씨의 오빠 김공량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좌의정 정철이 자네와 신성군 모자를 죽이려 하네. 그러자 오빠를 통해 이 얘기를 전해들은 인빈 김씨는 곧장 선조를 찾아가 살려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조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되자 병을 핑계로 나오질 않는 이산해. 다시 날짜를 잡아도 이산해가 계속 병 핑계를 대며 나오질 않자 정철과 류성룡은 어쩔 수 없이 둘이서라도 선조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신중한 성격의 류성룡이 잠깐 망설이는 사이 성격 급한 정철이 먼저 말을 꺼내버리는데요. 전하, 이제 세자를 책봉하시어 국본을 바로 세우소서. 광해군 이호는 어질고 총명하니 그러면 분명 잘 해낼 것이옵니다. 그러자 선조는 인빈 김씨에게서 들은 대로 정철이 광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김씨와 신성군을 죽이려는 줄 알고 그에게 역정을 냅니다. 내 아직 나이가 젊거늘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이산해의 계획대로 정철에게 잔뜩 화가 난 선조. 동인 측은 이때다 싶어 정철을 극력 탄핵하기 시작했는데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수용합니다. 정철을 바직하라.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 아예 정철에게 유배령을 내려버리고 정철을 유배토록 하라. 서인의 핵심 인물을 조정해서 내쫓더니 다시 동인 측 인사들을 불러들이는데요. 한편 이때 동인 측에선 이 기회에 정철을 죽여버리자는 세력과 그래도 살려두자는 세력으로 나뉘어지는데 강경파는 북인이라고 불리고 온건파는 남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강경파 북인은 앞서 기추곡사로 크게 화를 입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죽은 이발, 최영경을 따르던 자들과 정철 제거에 앞장선 이산해, 그리고 정인홍을 비롯한 조식의 제자들이 속해 있었죠. 남인은 상대적으로 기추곡사에서 타격을 덜 받은 자들로 류성룡을 포함한 이황의 제자들이 주로 속해 있었습니다. 만약 기추곡사의 배우가 선조가 맞다면 사실상 북인과 남인을 나눈 건 선조라 봐야겠죠. 종계변무. 과거 고려 말 이성계가 공양왕을 옹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윤희 이초의 난이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윤희와 이초란 자가 이성계를 제거하기 위해 명나라로 가서 그를 모함한 건데요. 이성계가 왕창을 폐하곤 자기 사돈 집안인 왕유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이 둘이 뜻을 합하여 명을 지려 하였으나 이색 등이 반대하자 이성계가 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하옵니다.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오히려 이 때문에 이색 등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나 더 했으니 이성계는 권신 2인임의 아들이옵니다.
라고 한 건데요. 이성계는 오히려 이인임과 정적 사이로 그를 몰아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문제는 명나라가 이걸 고지고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명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이성계를 이인임의 아들로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성계 측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조 3년 명나라 사신이 가져온 문서를 통해 이 황당한 사실을 전해듣게 되는데요. 조선 태조는 고려신하 이인임의 아들인 성계로서 지금의 이름은 단이다. 조선에선 이인임을 간신으로 여겼습니다. 고려사에도 이인임은 간신열전의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조선 태조가 간신 이인임의 아들이라니 이토록 치욕스러울 수가 없겠죠. 조선은 계속해서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명나라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후 명나라는 이 기록을 역이용해서 조선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중종 13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자가 대명회전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인임과 그의 아들 이성계는 4명의 고려왕을 죽이고 나라를 얻었다. 간신 이인임의 아들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심지어 왕을 4명이나 죽인 역적이라니. 중종은 즉시 사신을 보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명나라는 이번에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명종 때에도 진전을 못 보이다 결국 선조 때까지 일이 넘어오고 만 겁니다. 선조 17년 조선에 계속되는 간청에 드디어 기록을 수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명나라에선 수정된 기록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조 20년 조정에서는 유홍을 사신으로 파견해 다시 한번 대명회전에 실린 기록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런데 명나라가 또 거절하자 유홍은 머리를 땅에 찧어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명나라는 결국 조선이 원하는 기록을 발췌해 건네주었죠. 그렇게 무려 200년을 질질 끈 끝에 잘못된 기록이 수정된 겁니다. 종실의 혈통과 관련된 기록을 종계라 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 변명을 해 고쳐내는 걸 변무라 하여 이 사건을 종계변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종계변무를 달성해내며 조정이 환희의 도가니에 빠진 사이 조선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바로 일본의 침략이 예고된 겁니다. 선조수정실록. 선조실록은 이전까지의 실록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인데요. 어째서 선조실록만 이렇게 두 개로 기록된 걸까요? 그 이유는 인조 1년 8월 18일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도승지 이수광이 아뢰기를 선조실록은 적신의 수괴에 의해 변찬되어 부끄럽고 욕된 기록이 많사옵니다. 허니 서둘러 이를 바로잡아 다시 찬술토록 하시옵소서. 그러자 예조판서 이정구가 아뢰기를 선조실록은 편찬을 시작할 당시 좌의정 이항복이 총재가 되고 신이 홍문관 대제학으로서 함께 찬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축년에 옥사가 벌어지며 저희는 모두 쫓겨나고 권신 이이첨이 정권을 잡게 되자 이첨은 선조실록의 초고를 모두 없애버려 누구도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해가 되는 기록을 전부 제거하였음이 분명하옵나이다. 그러자 인조가 이르기를 이 막중한 일을 속히 진행하지 않을 순 없다. 허나 이 일은 선조 때의 일이라서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치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 세력이 선조실록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개축옥사라는 사건이 터지며 서인은 쫓겨나고 대북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자 이들은 실록을 고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없애고 대북의 시각으로 실록을 작성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인조 반정으로 인해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대북이 몰락하고 인조와 함께 다시 정권을 잡게 된 서인이 보기에 당연히 이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따라서 서인 측 인사들은 대북의 입맛대로 쓰여진 선조실록을 고쳐서 서인의 시각으로 새로 편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선조 수정실록인 겁니다. 물론 선조실록은 애초에 이것 말고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선조의 집권이 4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총 221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임진왜란 이전인 선조 1년에서 25년까지의 기록은 총 25권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후 16년의 기록이 196권인 것에 비하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요. 실록이 이렇게 부실해진 이유는 임진왜란 때 기록이 모두 소실돼 참고할 수 있는 초고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선조실록과 수정실록의 기록이 다른데 선조실록에서는 일본군이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나와있지만 수정실록에는 선조가 요동으로 도망칠 때 사관들이 왕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사초들을 전부 불태워버렸다고 나와있습니다. 둘 중 뭐가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실록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너무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당시 사관들은 남아있는 기록이라도 어떻게든 긁어모으기 위해 사대부들의 일기와 지방에 보관돼 있던 조보들까지 싹 다 뒤져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부실하긴 짝이 없었죠. 한 달치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몇 달 동안 기록이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은 적도 있을 지경이니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조실록을 보완하기 위해 인조 때 신하들은 새로 수정실록을 작성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이 부실하다고 한들 이들은 유학자입니다. 유학자로서 이미 쓰여진 실록을 없애버릴 순 없는 일. 따라서 이들은 선조실록은 그대로 두되 수정실록에는 자신들이 조사한 바 잘못된 기록들을 고쳐서 기록하고 누락된 기록들은 새로 기입하고 여기에 사관의 주관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여러 시각으로 내용을 풍부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관의 주관이 심하게 개입되다 보니 왜곡도 많이 일어납니다. 동인과 북인 출신 인물들은 처참하게 깎아내리는 반면 반대로 서인 측 인물들은 너무 심하게 우상화하기도 하는데요. 한 인물을 바라보는 양측의 차이로는 대표적으로 정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실록에서는 정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철은 기질이 한쪽으로 변협하고 말을 막하고 행동이 가벼운 자였다. 또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모자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그가 채찰사로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명예사신으로 갔을 때도 자꾸 실수를 저질렀고 심지어 기축년 옥사된 사적인 복수를 위해 정적을 죽게 만들었으니 결국 죽을 때까지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반면 수정실록에서는 정철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정철은 항상 충성스럽고 절개가 있으며 또한 청렴하고 강직하니 항상 나란 일을 근심하였다. 그 기계와 절조를 논한다면 실로 한나라 악조에 견줄만한 자이다. 둘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죠. 정철은 서인 측 인물이기 때문에 동인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동인의 시각으로 쓰여진 선조실록에선 인성 파탄자로 기록된 반면 서인의 시각으로 쓰여진 수정실록에선 평가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혹자는 이 수정실록이 서인의 입맛대로 선조실록을 고쳐 쓴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선조실록은 양측에게 공평했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선조실록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인은 부모에게 용납되지 못하자 도망쳐 중이 되었던 자이다. 과거에 급제한 뒤론 한양의 인사들과 교류하며 권세를 키웠다. 그렇게 권세를 얻자 그에겐 뇌물과 청탁이 줄을 이었다. 이인은 외척 권신 심의겸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이인은 관직이 높아지자 점차 교만해졌다. 또한 능력도 없으면서 막중한 책임을 떠안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인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왜골수였다.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와 너무 다르지 않나요? 물론 이를 종주로 삼는 서인이 그를 너무 우상화한 것도 있지만 선조실록에 나온 그의 행적과
이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선조실록만이 존재했다면 우리가 이를 오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아무리 서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유학자였습니다. 따라서 나름 공정하게 기록을 하려 한 흔적도 보이는데요. 임진왜란에 대해 기록할 땐 동인 측 인사였던 류성룡의 징비록을 따르려 했으며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된 원인인 김효원과 심의겸의 분쟁에 대해 기록할 때도 서인이란 이유로 무조건 심의겸 편을 들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 정철에 대해 좋은 기록을 실기도 했지만 그의 평소 언행이 워낙 별로였던지라 이러한 기록도 제대로 실어놨는데요. 정철은 마음이 좁고 생각이 변협하여 고집불통인 자였다. 일을 처리하는 지혜가 부족해 산골 수령이나 했으면 딱 적당했는데 능력에 맞지 않게 정승에 올랐으니 이는 잘못된 인사였다. 또한 항상 술독에 빠져 사느라 번번이 실수를 저질렀고 기축년 옥사 땐 개인의 복수심으로 정적을 많이 체포했다. 이렇듯 선조실록과 수정실록은 각기 다른 세력에 의해 쓰여졌기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유학자란 실록을 작성할 때 과장은 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단종실록을 보면 김종서와 황보인이 권세를 부렸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딱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종실록을 작성한 세조의 신하들 입장에선 뭐라도 있는 대로 들춰내고 싶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유학자라서 거짓말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증거들이 기록되지 않은 건데요. 따라서 우리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이들을 모함했을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죠. 또한 명종실록을 보면 문정왕후를 악녀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론 을사사화가 끝난 뒤 문정왕후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권을 휘두른 기록이 딱히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정왕후의 정치가 그리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렇기에 후대의 실록을 보는 우리 입장에선 두 기록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실록을 비교하며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10만 양병설. 선조 수정실록과 함께 꼭 거론되는 얘기는 바로 이의 10만 양병설입니다. 수정실록을 기록한 서인은 이의를 종주로 하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의를 우상화하는 기록이 많이 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조실록에는 없는 기록이 수정실록에 덧붙여지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의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10만의 군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10만의 군사를 미리 길러 위급한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에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의 말대로 10만의 대군을 미리 양성했다면 과연 임진왜란이 이렇게 조선에 큰 화를 미치게 됐을까요? 조선의 막강한 군사력에 일본은 초반부터 박살나며 그냥 임진왜변 정도로 그치게 되지 않았을까요? 임진왜란은 조선 역사상 손에 꼽는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아쉬움 때문인지 이의 10만 양병설이 자주 회자되곤 하죠. 그런데 혹자들은 이 기록이 선조실록에는 실리지 않고 수정실록에만 실렸다는 이유로 단지 이의를 우상화하기 위한 서인의 거짓말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수정실록에만 실렸다는 사실이 이 기록이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될 순 없습니다. 그럼 10만 양병설이 진짜일 수도 있는 이유와 거짓말일 수도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둘 중 뭐가 진실일지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먼저 10만 양병설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근거는 이의 평소 언행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는 항상 경장을 외치던 자입니다. 지금의 나라는 썩어가고 있으니 당장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 나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1583년에 이가 병조판서로 있을 때 올린 시무육조에서도 이는 군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기록은 선조실록에 실려 있어요.
따라서 이가 진짜로 10만 양병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뒤의 기록도 살펴보자면 류성룡이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류성룡은 원래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중시했고 새로운 일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았죠. 따라서 갑자기 10만이나 되는 대군을 양성하자는 걸 반겼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정황상 류성룡이 반대했다는 얘기도 앞뒤가 맞죠. 게다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류성룡이 한양에서 후퇴하면서 이의 말이 과연 사실이었구나 라고 후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의 10만 양병설은 단지 수정실록에만 등장하는 기록이 아니라 다른 여러 기록들에도 등장합니다. 좀 더 신빙성이 있어지죠. 따라서 우리는 선조실록을 작성할 땐 기록이 누락돼 이의 10만 양병설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후에 수정실록을 작성할 때 사관들이 관련 기록을 여러 군데서 찾게 되어 이 기록을 추가한 거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0만 양병설이 가짜라는 근거로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날짜입니다. 수정실록에 따르면 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날짜는 1582년 9월입니다. 또한 다른 기록에는 1582년 4월에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는 정확히 10년 안에 나라에 큰 화가 미칠 거라고 하죠. 그리고 귀신같이 딱 10년 후인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는 뭐 거의 예언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혹자들은 당시 조선의 상황으로 봤을 때 10만 양병설이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가뭄이나 흉년 한번 일어나면 백성이 수도 없이 굶어 죽고 수십 년 훈구의 집권으로 국고가 텅텅 빈 마당에 상비군 10만을 유지하려면 여기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요. 게다가 당시 조선은 거의 200년간 평화가 지속돼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10만의 군사를 징병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이걸 순순히 받아들였을 리도 없습니다. 이가 그렇게 똑똑했다면 이걸 몰랐을 리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수정실록을 포함해 이의 10만 양병설을 기록한 자료는 대부분 서인의 시각에 의해 쓰여진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자면 서인이 이의를 찬양하기 위해 여러 서적을 썼는데 마침 임진왜란이 터진 뒤라 국방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당시 이의라면 국방 강화를 주장했을만 하니 이의 심우육조와 같은 기록에 좀 과장을 보태서 10만 양병설이라는 걸 추가하고 게다가 날짜도 딱 맞춰서 천재 이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걸 이미 예언했다. 이의 말만 들었으면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지어냈다. 그 후 서인들 사이에 이 10만 양병설이 퍼지면서 다들 자기 책에다 이걸 실어놨는데 훗날 서인들이 수정실록을 쓰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이 10만 양병설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등장한지라 이걸 가져다가 실록에까지 실어버렸다. 자, 어떤가요? 이것도 나름 합리적인 추론 같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엔 둘 중 무엇이 진실 같아 보이시나요? 사실 제 생각엔 무엇이 진실인지는 별로 중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가 실제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으면 뭐합니까? 결국 해내지 못했는걸요.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는걸요. 그럼 이의 주장은 쓸데없는 거였을까요? 10만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인은 다른 관료들이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을 때 혼자서 병사 육성을 주장한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그것만으로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하도 이 10만 양병설이 유명해서 그렇지 당시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이의 주장은 맥락 없이 10만 병사를 양성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조선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으니 세금 제도도 개혁해야 하고 군사를 길러 국방력도 강화해야 하고 또 이런저런 개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라는 전체적인 개혁안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또한 이인은 이런 주장을 할 때면 항상 그 전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먼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인은 올바른 정치를 통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를 기반으로 나라의 썩은 점들을 도려내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되자는 주장을 했다 라는 게 골자지. 이인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미 이 사태를 예언하며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선지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10만 양병설 논쟁은 이제 덮어두고 진짜 중요한 임진왜란에 대해 다음 시간부터 한번 알아봅시다.